선생님, 이렇게 점집을 다니다 보면은, 네. 명다리를 올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이 저거, 저거, 많은데, 저거. 예. 뭐, 자손이 좀더잘살수 있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어쨌든 부귀공덕을 위한 게 무속의 가장 기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오랜만에 또 나의 이 사장님이 늘 좋아하는 나의 이 지식 백과사전이 나오는 참된 영상, 참된 콘텐츠. 이게 명다리가 뭐냐면은요, 쉽게 말을 하면은 칠성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신들 중에. 흔히 말해 사람의 수명과 복, 명, 이런 거를 관장하시는 신인데, 흔히 말해서 자손을 점주해주는 삼신할머니가 이 부서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쉬워요. 근데 명다리가 뭐냐면은, 흔히 말해서 자손의 기나긴 명을 위해서 비는 게 명다리예요. 흔히 말해 어린 자손들이 왜 옛날에는 이런 의학이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불에 걸리거나 체기가 있거나 아이가 아파요, 이유 없이 아름아름 앓아요. 그럼 이런 데 와서 빌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게 명다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무고무탈하게 잘할 수 있게끔 신령님 전에 이름을 올리는, 흔히 말해 무당한테 내 새끼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무당이 수양 자식으로 삼아서, 수양 자손으로 삼아서 이 아이가 한평생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빌어주는 행위, 이거를 명다리라고 할수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한 절차는 무당의 입장에서 보면 간단해요. 깨끗한 소창, 우리말로 치면은 소창, 뭐 무명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들으시기에는 옛날에 쓰던 청기저귀, 이러한 원단이나 이런 거를 이제 소창 무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아이의 이름 석자와 생년월일 사주 단자를 넣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 아이의 그러한 거를 써서 날을 잡겠죠. 생기복덕을 따져서 가장 좋은 날을 잡아서 칠성님 전에 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날은 누린 거 비린 게 올라가지 않아요. 과일 일곱 가지, 밤대추, 그다음에 전을 부칠 때에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을 부칠 때는 계란물을 입혀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집만 뭐 그럴 수도 있어. 계란도 비린 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밀가루에다만 이렇게 풀어가지고 전을 다 부쳐서 이렇게 깨끗하게 올리거든요. 채소전만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루 종일 무당이 비는 거예요, 칠성님 전에. 그렇게 해서 빌고 나서 빌었다고 끝이 아니라 또이 아이의, 저 같은 경우는 초기도를 올리든 뭐를 올리든 이러면서 조금 급한 불이 꺼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행위가 명다리. 근데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면은, 그게 제 전문이었어요, 애동 때. 워낙에 아픈 아기들, 뭐 흔히 말해 신병을 앓는 아기들, 흔히 말해서 정말 이유 없이 큰 병고액이 따르는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내 새끼 살리자는 정성이고, 내 새끼가 건강하고 어떻게 보면 이름나고 광나자는 정성이기 때문에 저는 어릴 애동 때 그걸 애본 많이 했죠. 그래서 명다리가 진짜 내가 그때 셌을 때막500몇 개까지도 있었었어. 신당의 반이 명달이었어.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아름다운 정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명다리가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소소하게는 또그 속에서 또 나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혹시라도 내 자손이, 내 아이가 뭐 조금 이유 없이 아프거나, 뭐 흔히 말해서 조금 방황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이유 없이 이리 삐죽 저리 삐죽 되는 경우가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럼 명다리 정성 아름답게 올려서 정말 이 아이가 편안해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끝. 네, 끝.